2021년 신년에 갖는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줌으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또 예배하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냥 주문 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뭘 바랄 게 더 있겠어요. 엄청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여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엄청난 소리로 귀에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아주 근원을 밝히는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말씀 이 본문에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처럼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정서도 있으시고 또 의지도 가지고 계신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또 가지신 꿈이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영 또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또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보죠? 요즘 최근의 과학은 소위 빅뱅설을 얘기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약 한 137억 년 전에 모든 것들이 한 섬에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대폭발을 이루면서 소위 팽창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이런 실제적인 과학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빅뱅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문에 보게 되면 빅뱅, 이 빅뱅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우렁차고 큰 폭발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폭발음보다 더 큰 우렁찬 음성과 함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엄청난 말씀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과 꿈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꿈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야말로 질서가 없는 혼돈의 상태, 텅 빈 공허의 상태,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갇혀버리는
흑암의 기쁨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빛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 속에 질서가 들어가고 공허 속에 충만이 들어가고 흑암 속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질서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생기고 또 은혜와 기쁨의 충만이 있고 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을 품으셨다.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품으시고 그리고 꿈을 잉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환상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꿈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먼저 생각 속에, 계획 속에 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에는 다 무질서가 아니라 순서가 있죠.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의 빛을 뿌리십니다. 먼저. 그리고 뭐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이 물을 다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이렇게 틀을 먼저 짜셔요. 그리고 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매달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또 풀이 나게 하시고 뭐 동식물이 생기게 되고 바다에는 어류들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에는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상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피어나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심죠. 묵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 생기게 돼요. 계획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면서 일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묵상의 심지를 내리는 사람마다 다 꿈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꿈은 생각 속에서 시작되어서 상상을 통해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상상을 통해서 꿈을 꾸시고 보셨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없었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먼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죠. 구두를 잡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화폭에 나타나고 잘 그려지게 되면 어우 참 좋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꿈을 꾸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현실로 보여지게 될 때 아, 참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서 보기에 좋은 이것은 이미 우리의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정말 저는 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령의 언어는 상상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시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이 상상이 무르익어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시고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꿈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상상하신 것을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되어질지다 땅에 뭐 식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은 언어를 통해서 얘기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어와 문장으로 나타날 때 그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의 센텐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는 이렇게 된다.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져 간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통한 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 입으로는 이 센텐스를 끊임없이 되뇌게 되면 그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꿈은 궁극적으로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꿈은 늘 아름다운 것을 지향합니다. 질서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빛이 주어지게 될 때 색깔들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불을 딱 꺼버리면 어둠 속에 다 갇혀버립니다. 빛이 없어, 컬러가 없어요. 다 무효화되고 획일화되는 것입니다. 야망과 꿈이 어떻게 다릅니까? 야망은 어둠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꿈을 우리는 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탐욕이고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들을 획일화시켜버리고 어둠 속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독재가 있고 획일화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전과 진정한 꿈은 빛을 줘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고 색깔들이 드러나게 하고 각자가 드러나게 하고 개성이 드러나게 하고 은사가 발휘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꿈은 결코 굴절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포기되지 않아요. 꿈의 특성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생명이고 아름다움이죠.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졌습니다. 다시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빛을 보내십니다. 생명을 보내십니다. 자,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좌절되거나 굴절되지 않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만약에 좌절되고 그것이 만약에 포기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빛의 가족, 생명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일은 굴절되지 않거나 포기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좋아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정말 저는 꿈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의 귀착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꿈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참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미 꿈이 있으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시려. 하나님의 꿈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꿈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살리는 거예요. 참 빛으로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계획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요, 무신 뭐 신학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얘기 뭐 복잡한 무슨 종교생활, 저는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나라도 좋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골, 하나님의 궁극적인 드림, 이거는 결국은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만드셔서 하늘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에서 피조물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꿈은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을 이루고 영원히 하나님의 밥상에서 그 기업을 누르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을 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총체예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가 은혜인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이게 뭐냐면 빛덩어리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이 빛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가슴이 냉랭한 채로 식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다 놔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슴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장이 식어진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속에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아,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요새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좌냐 우냐 뭐 나라가 어떠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넘어서 가지고 미국의 뭐 대통령이 어떠냐, 누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열심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열정이 되고 이 꿈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요 너희의 가장 큰 의미요 보람이고 행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꿈의 방정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처럼 꿈꾸는 자로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부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깃들인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꿈의 결과로 인해서 하늘 가족이 되었고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된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방식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성령으로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속에도 빛과 생명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결과적으로 보기에 좋은 꿈이 있고 아름다운 복음의 상상이 꿈으로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꿈꾸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는 길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고 우리 열린연합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꿈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꿈을 꾸시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셨고 질서를 가지셨고 계획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그 꿈을 따라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고 그 세상이 무너졌을 때 다시 찬빛 대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도 이 아름답고 찬란한 생명의 빛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받고 오늘도 영이 눈을 뜨고 그리고 말씀으로 상상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심을 따라서 생명의 빛, 영혼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쓰여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림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의 비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꿈은 결코 굴절되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을 가지지만 그 꿈이 우리를 선도하고 그 꿈이 선행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꿈들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결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삶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 꿈으로 점화되는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고 삶이 평범한 삶으로 별 걱정 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가슴은 냉랭하게 식고 눈은 감겨있고 그저 오늘만을 걱정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안주하는 그런 식어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다시 한번 점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열정을 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있는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상상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코로나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가깝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꿈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상상의 날개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빛과 생명의 역사 속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아 깰지어다, 교회여 깰지어다, 영혼들아 깰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말씀하시는 노년 장년 청년 아이 젖먹이 태중의 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꿈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2021년을 은혜의 발걸음으로 타박타박 걸어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좌절하며 꿈을 잃어버리고 날개를 접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 저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증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날 만지소. 주님의 꿈을 이루소서. 이제는 참 빛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인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나를 그 꿈으로 안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꿈쟁이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아름다운 빛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세의 첫날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그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서 아름다운 꿈길 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현택, 김은희 장로님, 권사님 첫날 헌금 드리셨습니다. 2021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가정과 사업장, 열린연합 온 성도들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뵈니 이 권사님 반가워요. 와, 인사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네.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사님도 나왔네. 백두 돌아가요.